안녕하세요. 과외에 대해서 공공무원 정규직 그리고 자격증 과정을 대표로 수업하고 있는 전문교수 박은일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기공학과 학사, 석사과정을 모두 마쳤고 96년부터 27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수험생들하고 저희 목표는 이제 동일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군요. 어차피 학생들도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고 저도 학생들이 합격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 수업을 듣는 분들도 저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분입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듣고 자격증 따신 분들만 수천 명이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 이제 합격시켜 오다 보니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방법 그리고 이제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저도 많이 연구를 하게 된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의 노하우 좀 안 좋은 노하우기는 하지만 그 방법도 조금 알게 되니까 합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저의 기초 강의 4강을 꼭 수강하시길 원합니다. 기초 강의를 수강하는 것과 수강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강의를 잘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 기초 4강을 꼭 듣고 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동영상 강의는 무조건 정배속으로 듣는 게 가장 좋아요. 빠른 속도로 듣는 친구들이 있던데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제가 수업하는 부분들은 농담하는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정배속으로 수업을 듣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문제하고 답을 소리내어서 7번 이상 읽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내용이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해진 상태에서 읽다 보면 강의 내용이 훨씬 더 빨리 들어오고 더 빨리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들으려고 하면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루에 3강, 그러니까 3시간 정도는 무조건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맞고요. 혼자 강의를 듣다 보면은 제일 안 되는 게 좀 나태해지고 좀 산만해지고 계획 없이 보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강의실을 조금 줄여가지고 60강 이내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강씩 하시면 20일이면 이론을 완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주말 중에 하루 정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강의를 한 번 더 보거나 내용을 한번 정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꼭 필요로 해요. 강의 수급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수강생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100점 만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기본 강의 요것만 들어도 80점 정도는 이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로 저희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보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부터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고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제 메모 정도 그리고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고 읽다 보면은 머릿속에 많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들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앞서서 공부 방법하고 노하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쉬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서 먹고 쉬는 것도 잘
잘 챙기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업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화이팅!